오늘은 여성들이 말하는 비혼녀에 대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사용하는 네이트판에 35세 여자가 느낀 35세 여자에 대해서 말해줄게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나는 결혼을 25세에 했는데 그때 주변인들이 다 뭐라고 했었어. 너는 앞으로 아줌마들 일만 남았다는 등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걱정을 많이 해줬지. 그러다 점점 친구들도 하나둘 시집까지 시작하고 28, 9 무렵의 친구들은 다 연애결혼으로 시집갔더라고. 여자들 서른이 되니까 선을 많이 보기 시작하더라. 자존심 강한 애들은 곧 죽어도 선 본다 이야기 안 하고 아직도 누가 들이댄다고 자랑만 해대곤 하지.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고 여유 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솔직한 친구들은 30대 초반이라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남친을 뽑거나 적극적으로 선을 봐서 날짜 받아내더라고. 친구들 모이면 머리 맞대고 어떻게 남친 입에서 결혼 이야기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리 맞대고 전략 짜주는 게 일이야. 내 말이 구라 같으면 30살 된 다음에 친구들 만나봐. 31, 32 되니까 갈 애들은 대충 갔고 못 간 애들은 둘로 나뉘기 시작해. 원래 결혼 안 할 생각이었다 말하는 여자와 남친 볶으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선 준비하는 여자. 원래 결혼 안 할 생각이었다 말하는 여자는 자존심이 강하고 남자 없이 왜 못 살아 라는 반응으로 결혼 왜 했냐고 유부녀 조롱하더라. 근데 33살 먹잖아 비혼하겠다고 말한 여자들 중에서 변절자가 등장하기 시작해. 그제서야 부랴부랴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소개해줄 사람은 다 결혼해서 떨거지만 남았는데 그 떨거지랑 결혼하더라고. 그리고 35 넘지 아직도 자존심 부리는 비혼녀는 띠동갑 연하가 나한테 대쉬한다는 레퍼토리인데 우습기만 해. 너 같으면 늙어빠진 아재 한 명이 나동안이라 20살 여대생이 대쉬한다 크하타면 안쓰럽지 않을까? 35살의 여자에게 대쉬하는 남자는 정상이 아니잖아. 앞으로 40대 50대가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보다 먼저 떠나실 거고 이 암담한 미래를 혼자 살아야 하는 기분 20대는 모를 거야. 팸이고 뭐고 잘 모르는데 여자들이 비혼 외치는 거 진짜 위험해 보여. 25 이하는 모르겠지만 괜찮고 질 좋은 남자는 여우 같은 애들이 빨리 채간다. 사랑과 결혼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냐 말할 수 있는데 35 먹고 아줌마 된 여자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뼈 때리는 아줌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읽어보면 좋은 글이라 조금 길게 말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수많은 여성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내용이고 장기 연애에다 헤어졌는데 괜찮은 사람 못 만날까봐 초조해. 7년 연애하다 헤어지고 친구들 하나둘 결혼 준비하니까 나 너무 초조해지는 거 있지? 라고 말하는 이 여자는 결혼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자였죠. 32살인데 친구 임신했다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부러워. 전남친처럼 미래 계획이나 결혼에 대해 감흥이 없어 보여서 초조해 미치겠네. 20대에 결혼할 걸 그랬어 라는 한녀의 후회 섞인 한숨도 보실 수 있고 결혼하고 싶어서 너무 초조해 라는 인연 역시도 페미니스트인 주제에 결혼하고 싶어 하죠. 결혼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 경리 연봉 3천. 결혼할 마음 없다가도 친구들 하나둘씩 결혼하니까 초조해지네. 라고 말하는 우리 한녀들을 보실 수 있죠. 혼자 살기 위해 비혼주의였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초조해서 미치겠다는 31살의 여자. 이제는 남자 만나고 싶어서 혼자 술집 가서 술 먹고 어플 만남도 하는 한국 여자. 여자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에 미쳐버리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 남자분들 너무 급한 마음 먹으면서 결혼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갑이 되는 건 남자이니 말이죠. 비혼녀들의 울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롯데리아 햄버거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다.